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0일 월요일 마감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10일 월요일이고요. 우리나라 시장 상승세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1.31% 상승, 코스닥 0.64% 상승했습니다. 닥터K가 저번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잘 가능성 높다 라고 말씀드렸고, 아침 방송할 때 채팅 날려드린 거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자, 코스닥은 이제 120일권에 스트레이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권역이고요. 코스피는 그에 비해서 제법 이격이 있기 때문에, 자, 반등폭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판단했고, 코스피 쪽으로 더 강하게 붙어야 된다 말씀드렸고, 퍼펙트하게 일단 맞아떨어졌어요. 자, 외국인 기관 1800억, 1600억 최근 들어서 쌍끌이로 가장 강하게, 물론 전체 규모로 보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다는 게 바람직하고, 외국인 한 3일 정도 매도세 나오던 부분 수도하고 이제 매수세 들어왔다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여기 장대 음봉으로 무너지면서 하락쭉 했는데요. 이제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이긴 합니다만 그냥 쭉 끌어당기면서 끝났기 때문에 내일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온다면 추가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 코스닥은 그에 비하면 오늘 558억, 180억 정도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놓으니 상승폭 물론 0.6이 뭐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죠? 적당히 상승하고 조금 밀린 듯 하다가 그대로 또 끌어당기면서 양호하게 끝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선물은 장 초반에 3500개 가까이 매도 때리다가 그대로 들어올리면서 도합 왔다갔다 치면 한 7000계약 정도의 진폭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수 상승하는데 견인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0.04% 하락 중이고요. 지금 미국의 다우 선물 0.51% 상승, 나스닥 선물 0.60%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비교적 견조할 것 같다는 예측 지금 현재 해볼 수 있고, 독일도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0.77% 상승, 영국도 0.47% 상승, 자, 프랑스는 1.62%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시장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중국이 여기 탄탄하게 저점 이루고 있는 부분 추가로 밀리지 않고 0.86% 상승 마감했고요. 니케이도 제법 스트레이트로 크게 오르면서 1.20%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아시아권도 양호하죠. 환율은 낙폭 조금 있었다가, 그죠? 이렇게 조정 좀 받다가 좀 오늘은 반등하는 모습. 추가로 환율이 더 상승하기보다는 적당히 좀 조정받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네 분 계신데 그죠? 제가 뭐 방송을 야간 방송을 조금 고정적으로 안 한 잘못도 있겠죠. 그러나 채팅방 인원이 그죠? 50분이 넘어가는데 네 분이 보신다는 건 상당히 저 기준으로는 실망스럽습니다. 자, 간단하게 추천주 현황들 수급 현황 체크하고 저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현대차를 차익 실현하면서, 현대모비스 자 여기 비교적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밑으로 처질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들어간 거 차익 실현했습니다. 추가로 더 가는데요, 자, 뭐 아까울 거 없습니다. 닥터K는 자 팔아먹은 거 현대모비스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추가 상승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추가적으로 비중 실어보면서 갔기 때문에
현대차보다 훨씬 흐름 괜찮고요. 추가로 상승할 폭 충분히 남아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더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3만 6, 7천 건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기관의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LG전자. 자, 오늘도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고 있는데 LG전자가 조금 어중간한 위치였기 때문에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추가하면서 매수 단가 위에 있고요. 이제 올라간다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좀 관심 가져야 되겠네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있죠? 일단 넣어놓고요. 삼성전자의 상단에 올려놓고 일단 관심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 그죠? 그러나 화웨이 문제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는 지금 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현재. 자, 하이닉스도 여기 저점 지키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 깨지면 손절할 각오 있으면 사라. 사자마자 또2%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LG전자가 지금 상승 추세에 전환했기 때문에 LG전자가 좀더 탄력적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왔네요. 자, 셀트리온 18만 3천원 매수 의견 드리고 아직까지 강력한 매도 의견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반등은 강하게 하고 있고 그냥 저항은 적절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20만 5천원까지도 이제 노려볼 수 있는 상황.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네요. 굿! 경롱. 자, 여기서 살수 있다 말씀드렸고 지금 16,000원이 단가니까 1,000원 올랐어요. 1,000원 올랐으면 7% 6% 이상 6.5% 이상 상승 중이죠. 적당히 챙기면서 갑니다. 물론 추가로 더갈수 있는데 여기 밀릴 때좀 챙겼어요. 자, 눌려주면 다시 팔아먹으면 다시 또사 들어가면 되니까요. 자, 대덕전자. 자, 여기서 매수 사인 이후에 좀 챙겨 먹었다가 다시 여기서 반등 조짐 넣을 때 다시 사놓고 추가 상승. 굿. 자, 5G 반드시 들고 가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5G 휴대폰 부품, 그다음 자동차 부품 이쪽이 강세예요. 어느 부위보다 강세고 그 부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 이제 슬슬 돌아가는 모양 나오기 때문에 적절히 챙겨가고 있고요. LG생활건강 여기서 사. 그 이전에는 여기 사서 3% 먹고 바로 또 들어가서 그죠? 또 차익 실현하고 또 들어가서 또 수익 중입니다. 사고 팔고 그죠? 굿. 외국인 매수자 들어왔고요. 자, 이제 오늘의 히어로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사서 저 전일 10% 가까이 오르고 오늘 20% 이상 올랐어요. 30% 3일 만에 여러분들께 수익 안겨드렸다. 너무 기뻐요. 자, 여기 삼지전자도 이제 조금씩 챙겨 나가고 있는 입장이고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죠? 다안 던졌어요. 절반 이상 들고 있습니다. 자, 위닉스도 여기 중심권에서 살수 있다 추천드렸고 상승 중이고요. 공기청정기, 그다음 폭염에 제습기, 자, 에어컨 부품 관련 이런 부분 실적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들어갈 필요 있다. 하이닉스는 말씀드렸고요. 자, 20일까지 일단 노려볼 수 있습니다. 슈프리마도 또 대박이죠. 자, 여기서 사서 그죠? 5% 먹고 그다음 바로 챙겨 먹고 그다음 날 하루 쉬고 그다음에 바로 들어가서 30% 가까이 지금 수익 나고 있는 겁니다. 5% 20한 6% 합이 30% 오늘 그죠? 다 던졌어요. 저는 오늘 다 던졌습니다. 이제 더 가는 건내거 아니고. 정훈 중국인데 반가 반가. 자, 그래서 최근에 사자마자 30%씩 가는 종목 두 종목 넣고, 자, 대림산업은 여기 꼭대기에서 팔아먹었고요. 이것도 15% 이상 수익 났고, 현대차도 10% 이상 수익 났고, 자, 지금 닥터케이지 물 올랐어요. 그냥 사는 거 족족 다 올라가고 있다. 자,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가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확률이 높아지고 시장 갈때더 강하게 가고 그런 거거든요. 닥터K가 계속 말씀드리기를, 자, 자동차 강하다. 자동차 강해요. 이 보십시오. 그죠? 기아차도 그죠? 멕시코 우려가 없어지고 나니까 대본 반등하죠. 그러면 현대모비스 안 간다? 간다 이거죠.
거의 독점적으로 현대차에 공급하기 때문에 부품을 이거 여기 상당까지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자, 멕시코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도 있었거든요. 그거 다 해소되면서 바로 상승하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다? 현대모비스 이렇게 쭉갈 때, 현대차가 예를 들면 약간 주춤하면서 조정받으면 나중에 현대모비스 팔아먹고 다시 현대차로 들어가고 그런다고요. 지금 현대차 팔아먹고 현대모비스 들어가서 또 플러스인데, 이게 하루 이틀 올라가고 조금 어느 정도 고점 부위에 오면 이거 팔아먹고 현대차가 이제 눌려주면 이거 들어가겠다 이거죠. 근데 현대차가 눌릴지 안 눌릴지는 모르겠어요. 쭉쭉쭉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집에 가고 싶다고. 애도 아닌데, 응? 애도 아닌데. 아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상황에서도요. 지금의 시장 상황처럼 조금만 뒷받침을 해주면 시장이 이런 부위에서 좀 반등만 한번 놔주고 했다면 수익 충분히 더 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죠? 그것이 한번더 처지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분들도 힘들었을 텐데, 이제 시장이 좀 받쳐주니까 날라댕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할 텐데요. 저도 많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나가 떨어진 분들이 많은 겁니까? 지금 방송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2년 반이라는 게 정확하겠죠? 아주 초창기 정도에 저희밖에 올라오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힘들어서 당분간 좀 쉬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손실폭 너무 심해서 그죠? 쉬자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조금은 현재 상황에서는 닥터K가 수익률 빵빵 터지고 있는 입장에서 조회가 너무 안 올라오니까 힘도 쭉쭉 빠집니다. 그죠? 저는 그것은 무성의한 것은 아니고요. 하고 싶으면 하고요. 하기 싫으면 때려 죽여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너무 많이 한다 할 때는 하루에 4시간, 6시간도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열심히 했고요. 그때는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있는 거다 드리고 싶어서 으쌰으쌰 하면서 진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드리고 싶은데 으쌰으쌰 하는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힘이 많이 빠집니다. 자, 이런 이야기 그냥 마음속에 그냥 혼자 삭혀두면 되는데, 또 성격이 그렇지 못해요.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성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힘들었다면 마음 좀 추스리시고요. 포기를 하고 떠나간다는 것은 굳이 말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시장이 녹록한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데미지 입지 않고 그냥 손 들고 나간다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꼭 해봐야 되겠다는 라는 의지가 좀 있다면 공부를 좀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해외 시장도 양호한 상황이고, 우리나라 수급도 이제 기관 외국인 싹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일도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1부는 마치고요. 2부는 분봉매매, 크루드오일 실전 매매하면서 분봉매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참여해 주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자, 5분만 쉬었다가 크루드오일 실전 매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